바루안 갈라 마을에서는 약 50년 동안 결혼이 없었습니다. 와! 인도 비하르주 전체에서 미혼 남성의 숫자가 가장 높았죠. 그래서 소위 미혼 남성들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싱글에게는 자발적으로 나 혼자 라이프를 즐기기에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였죠. 아무도 이 고립되고 작은 지역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이 마을에는 전기, 물, 인터넷, 보건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 하나 없었어요. 주민들이 가까운 시내로 나가려 할 때면 거의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기 위한 바람 부는 언덕과 빽빽한 정글을 4시간 동안 걸어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그리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곳,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닿기조차 힘든 이곳은 외지에서 온 방문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곳에 남고요. 주민들은 새로운 도로를 공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모두가 나서서 손을 걷어붙이기로 결심하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미혼 남성 수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2008년 1월, 이 마을에 사는 여러 무리들은 끌, 해머 그리고 삽을 직접 구했습니다. 한 그룹이 한쪽에서 큰 바위를 밀어내고 다른 한 그룹은 해머로 바위를 조각조각 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이들은 가장 소박하지만 쓸모가 많았던 공사를 자축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요. 그들이 도로를 공사했던 지역은 공사가 금지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삼림청은 달가워하지 않았고 즉시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약 10년 후 2017년 2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제이라는 한 남자가 결혼식을 치른 후 아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신랑은 트랙터와 오토바이들을 대동해서 100km 떨어진 신부의 마을에 방문했죠. 다음날 아제이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도로를 타고 바루안 칼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과 함께 이주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또 다른 미혼 남성은 지난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2017년 3월까지 아내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길이 깔리고 나서부터 이 부부는 트랙터에 짐을 싣고 남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마을이 있습니다. 코디니 마을입니다. 대략 총 200가구가 있지만 세계에서 쌍둥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약 70년 전에 의약품의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고 과학자들은 원인을 찾아 추측하기 시작했죠. 몇몇은 마을의 물에 있는 오염물질인 것으로 결론 지었지만 어느 한쪽에선 갓난아기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8년 공공의료인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을의 쌍둥이 숫자가 264쌍으로 조사했고 이 수치는 현재 450쌍에 달합니다. 또한 공기와 물 또는 땅 속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화학 성분이나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마을을 떠난 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쌍둥이를 가집니다. 그의 초기 주장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죠. 이 희한한 일은 환경이 아니라 이 여성들의 몸 자체에도 꽤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유전학자들은 쌍둥이가 생기는 이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죠. 지구상 완전히 다른 두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곳은 나이지리아, 다른 한 곳은 브라질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마약 껍질 안에서 쌍둥이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화학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히와리바자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입니다. 2015년에 235가구가 살았고 그중 60가구는 100만 장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이 지역은 가뭄이 잘 생기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었고 거주민의 90% 이상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마을에서 유일하게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앞장을 섰습니다. 다른 마을의 누군가에게 영감을 얻어 그는 빗물을 모아 물을 저장하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댐과 제방을 지어서 엄청난 배수 시스템을 구축해냈습니다. 지하 수위가 올라갔고 마을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이 바뀌고
사람들은 도시에서 오래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가구 수도 90에서 235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서로의 농장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푼사리는 구자라트에 있는 인구 6,000명의 마을입니다. 대도시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시범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많은 공공기관에서 전 세계에 비슷한 마을을 짓기 위해 개발을 연구합니다. 24시간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과 전기, 두 개의 초등학교, 보건소, 가로등, 그리고 배수 시스템, 핵심 지역의 와이파이와 CCTV 카메라도 있으며 주소 체계도 있죠. 모든 장소 곳곳에 설치된 140개의 확성기를 사용하여 모든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닿습니다. 프로젝트는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마을이 개발되지 않았죠. 집안에는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6년 만에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인 몰리농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2003년에 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 걸어보면 모든 쓰레기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레전드 마을이 되었죠. 지역의 아이들은 각자 빗자루를 가지고 길에 있는 낙엽과 쓰레기들을 학교 가기 전에 씁니다. 쓰레기를 비울 의무도 있었는데요. 자연 분해가 되는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도시 정원사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식물과 꽃들로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도록 말이죠. 이런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13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환경 미화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의성 방면에서 상을 받았던 마을 중 하나는 우플란입니다. 타르셈이라는 현지 남성이 70년 전 해외로 여행을 떠났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했었고 90년대 중반에는 자신의 아름다웠던 추억에 다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이 사는 집 지붕 위에 거대한 배를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배가 지어지고 나서부터 이 가족과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마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집 지붕 위 물탱크에 사자 동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고 다른 분잡주에는 다른 마을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붕 물탱크에도 자신의 창의력을 발산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연꽃, 독수리, 캥거루, 축구공, 주전자, 탱크를 올려두었죠. 뭐든 간에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물체를 골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표식을 설치했습니다. 보디빌더는 근육맨의 피규어를, 여러 장소를 여행했던 사람들은 비행기와 배를 선택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프로 축구선수가 될 것이라며 축구선수 피규어를 더 세웠다고 했지만 그 꿈은 절대 이루지 못했죠.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이라면 지붕 위에 어떤 피규어를 올려놓고 싶으세요? 저는 쿠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